미 해병대의 최신의 다목적 임무 차량, 일명 UTV가 한미연합훈련에 처음 투입됩니다. 한미 해병대는 미 해병 3사단 병력이 최근 국내 훈련장에서 UTV 기동 훈련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We are in the Eagle Point training area, right outside of the Warrior Base up here in South Korea. 미 해병대가 국내에서 UTV 기동 훈련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UTV는 미 해병대가 올해 2월부터 도입한 최신의 소형 다목적 임무 차량으로 오는 19일부터 국내에서 실시하는 한미 해병 연합훈련 K맵에 투입됩니다. 길이 약 3.5m에 병력의 기동성을 극대화한 초경량 오프로드 차량인 UTV는 산악이 발달한 한반도 지형에 적합해 유사시 한반도 작전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K맵 훈련은 포항에서 열리며 산악과 도시 지역 전투 훈련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